그 헐 재활에서 맥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튜어트 맥길이라고 재활 운동의 1인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체간 안정성을 만드는 건데 세 가지 운동. 첫 번째는 다리를 하나 구부리고 허리가 너무 굴곡되게 컬업하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팔꿈치 들고 가슴을 골반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10초 정도. 그리고 내리고 이렇게 한 디센딩 피라미드로 이렇게 10번 하고 그 다음 좀 쉬다가 8번, 6번, 4번, 2번 이런 식으로 다리는 그냥 붙이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전면 코어 지구력 키운 게 하나고 여기에 대야 돼요. 허리. 왜냐면 기존에 코어 운동할 때 문제는 허리가 구부러져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구부러지는 느낌? 네. 그걸 안 구부러지게 어느 정도 플랫한 거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뒤로 그대로 뒤로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커브가 좀 만들어져요, 허리가. 네. 이 상태에서 전면 코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 살짝 드시고 머리 살짝만 힘만 좀 풀고 여기가 더 올라가세요. 요 정도만. 와, 엄청 코어가 엄청 네, 지금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엄청 약한 겁니다, 진짜 제가. 근데 이게 힘이 약하다기보다는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유독 떨리는 건지 맨날 보면 유독 떨리거든요. 그게 안정성 운동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아,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구나. 네. 그게 힘이 약하다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강한 근육들 이렇게 많은데 걔네들이 협조하는 힘이 좀 더 키우면 좋겠다는 거죠. 오케이, 내리고 두 번째는 버드독. 얘네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도. 이건 옆에서 누가 봐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도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 오버헤드 자세를 딱 할 수 있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프레스를 하거나 뛰거나 할 때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잡아준 지구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좌우 합쳐가지고 10, 8, 6, 4, 2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 움직이시죠. 이걸 누가 봐줘야 돼. 다시 내려오시고 이렇게. 자, 코어는 중립. 여기 딱 중립을 잡아줘야 돼. 얘하고 얘만 움직일 수 있게 천천히 올려보시죠. 오케이. 여기서 얘를 신전 안 시키려고 버티면서 여기를 조금 더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가 이거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은근히 어려워요. 이렇게 내려보시고 반대도 한번 조심.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얘도 이렇게. 이거는 혼자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10회, 10초씩 버티는 거죠? 네네. 이거를 워밍업에 같이 넣어주세요. 아, 그냥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으로요? 마지막 하나는 사이드 플랭크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이드 브릿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실제로 브릿지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사이드 플랭크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힙힌지를 넣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더 가능해지면은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밑에 둥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얘가 느껴지고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깨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할 때 무릎이 아프면 한쪽 발만 살짝 교차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앞쪽으로. 에이. 그냥 일단 해보시죠. 이건 사이드 플랭크고 네, 그렇게 해서 앞쪽으로 펴준다는 느낌이 가까워요. 펴주고 둥근에 힘을 좀 줘야 돼요. 플랭크랑 조금 달라요. 확실하게 둥근이랑 측면 쪼개는 거라서 앞으로 간다. 이것도 엄청 떨리죠. 네, 엄청 안정화되어 있지가 못해서 떨린다는 협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움직임 범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펴주는 게 아니라 그죠. 브릿지예요. 엉덩이 쪼아준다는 느낌. 네, 브릿지예요. 브릿지인데 사이드로 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운동 전에 웜업으로 해놓고 들어가면 확실히 몸의 코어를 안정성을 좀 잡아준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근육 운동 중에 먼저 발화를 시켜놓고 먼저 얘네들을 세팅을 한번 해주면은 나머지 운동할 때 그래도 같이 세팅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매일 하기에도 부담스럽진 않지만 하고 너무 피곤하면은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게 제일 중요해요. 허리 안정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코어 쪽에 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게 되게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운동이 맥길의 빅3 엑셀사이즈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피드백을 한번 쭉 보세요. 쭉.
I guess new shocks. Niggas in the east for lease,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west for less,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east for lease,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